이 뿔이 잡초 중의 잡초인 비름나물입니다. 비름나물은 돼지뿔이라고 부르며 예전에는 먹지 않고 그냥 뽑아서 버렸지만 비름나물의 효능들이 알려지면서 지금은 잡초가 아닌 영양가 많은 나물로 재배하고 있는 농가들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비름나물은 어린 잎을 채취해서 데친 다음 나물로 먹으며 국을 끓여 먹으면 쓴맛이 없고 담백하면서 신편입니다. 비름나물은 니아신, 베타카로틴, 비타민 A, 비타민 B1, 비타민 B2, 비타민 B6, 비타민 C, 비타민 E, 아미노산, 아연, 엽산, 오메가3, 철분, 칼슘, 칼륨 등 다양한 성분들이 들어있는 영양 만점의 약초입니다. 동의보감의 비름나물은 약성은 차가운 편이고 맛은 달며 독성은 없다. 열을 내리고 눈을 밝게 하며 대소변을 잘 나오게 하고 회충을 죽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로부터 비름나물은 오래 먹으면 장수한다 하여 장명체라 부르며 한방에서 생양명은 야현, 백현, 녹현이라 하며 잎과 줄기를 전부 말리거나 씨를 말렸다가 약재로 사용합니다. 주로 뼈를 튼튼하게 해주고 기를 보호하며 열을 내려주고 장의 기능을 좋게 해 설사를 멈추게 해주며 부종을 완화시키고 생리불순을 다스리는 데 처방하고 있습니다. 비름나물에는 칼슘이 시금치의 4배 이상 들어있어 골밀도를 강화시켜 황소처럼 뼈를 단단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갱년기 여성분들이나 노년기에 뼈가 약해지는 어르신들의 뼈 건강에 도움을 줍니다. 비름나물은 뼈를 생성시키는 조골세포와 뼈를 분해하는 역할을 하는 파골세포의 형성을 적절하게 유지시켜 골밀도 감소로 생기는 골다공증을 막아줍니다. 비름나물은 실제로 뼈 건강에 좋다는 사실이 실험을 통해 효과가 이미 입증되었습니다. 비름나물은 폐경기 후 여성 호르몬 분비로 인해 골밀도가 감소하는 것을 막아주어 골다공증 예방에 도움을 줍니다. 비름나물에 들어있는 칼륨 성분은 혈관 속의 나트륨과 노폐물들을 체외로 배출시켜주고 혈관을 깨끗하게 해주며 혈압이 상승하는 것을 억제시켜줍니다. 또한 비름나물에 들어있는 오메가3와 베타카로틴 성분은 혈관 내 콜레스테롤이 쌓이는 것을 막아주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줍니다. 그리고 콜레스테롤을 낮추어 혈관 건강에 도움을 줍니다. 비름나물은 간 기능 개선에도 도움을 줍니다. 비름나물에 풍부하게 들어있는 아미노산 성분은 간을 보호해주고 간을 건강하게 해줍니다. 특히 피로나 잦은 술자리로 인해 손상된 간 회복에 도움을 주고 피로를 일으키는 젖산의 분비를 억제해 곰처럼 힘을 솟아나게 해줍니다. 비름나물은 항산화 성분인 베타카로틴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어 시력을 보호해주고 눈의 노화를 막아주며 백내장, 안구건조증과 같은 눈 관련 질환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비름나물은 약성은 차가운 편이어서 몸이 따뜻한 분들에게 잘 맞는 약재입니다. 평소 소화가 약하고 몸이 차며 맥이 약한 분들은 많이 먹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비름나물 잎에는 수은이 0.07ppm이 들어있는데 삶아서 먹으면 수은이 대부분 제거되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비름나물은 6월부터 10월에 뿌리를 포함한 전초 전체를 채취해 통풍이 잘 되는 그늘에서 말려 약재로 사용합니다. 말린 비름나물 10에서 12g을 물 1리터에 대추와 감초를 조금 넣고 달여 하루 3번, 식후에 종이컵 기준 한 컵씩 마시면 됩니다. 오늘은 뼈를 튼튼하게 해주는 비름나물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